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뉴스를 전하려고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앱을 출시를 했는데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건 무슨 일이야?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체육관이 닫았다가 리오픈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제가 다니던 짐도 퍼머넌트리 클로즈 되고 다시 지금 락다운이지만 리오픈 된다고 해도 그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고 해가지고 최근에 홈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맨몸 운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맨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동작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가 필수다 해가지고 타이머 앱을 굉장히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저한테 딱 맞는 타이머를 찾지 못했어요. 좀 괜찮은 타이머다 하면 한 달마다 돈을 내야 되는 서브스크립션이 있다던가, 아니면 광고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나, 아니면 다 괜찮은데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루틴을 짤 수 없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짐 타이머가 제가 만든 타이머 앱이고요. 지금은 제가 퀵타임으로 제 아이폰에서 스크린을 쉐어링하고 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는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페이지로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워크아웃을 할 건지 컨피겨라는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로는 타이머 페이지여가지고 이제 비주얼리 카운트다운 되는 게 보는 페이지고요. 마지막 페이지로는 세팅으로서 이제 유저 세팅을 조금 컨피겨를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럼 한번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시면 이게 제 런치 스크린이고요. 디폴트로 지금 총 6분 30초가 워크아웃 타임입니다. 그것은 밑에 보이시는 워크, 레스트,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 레스트, 세트 모두 다 컨피겨리 가능하고, 워크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 드래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오는데, 드래그나 탭을 하실 수 있는데 총 0초서부터 총 11분까지 가능하며, 맨 위로 내리시면 카운트 업, 0초서부터 카운트가 업되는 시스템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워크를 5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0초서부터 8분까지 컨피겨리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그러면 3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같은 경우에도 1세트서부터 54세트까지 가능한데 테스트를 위해서 2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루틴을 좀 넣으시고 싶다 하면 Add Workout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로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5초 동안 워크아웃을 하고 3초 동안 레스트를 하는 거를 두 세트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다른 워크 타임이나 레스트 타임을 원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Add를 하셔서 컨피겨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위해서 이거는 Swipe Left를 하셔서 딜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가운데 보이시는 시간이 이제 카운트 다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워크가 끝이 나면 이렇게 덤 페이지로 넘어가서 총 세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일주일 동안 총 몇 번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앱을 깔고 나서 총 몇 번째 워크아웃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앱을 깔고 총 몇 시간 몇 분 워크아웃을 했는지가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큰 덤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뒤로 홈페이지로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 나사를 누르시면 세팅으로 가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못 봤던 레디 타임도 컨피겨리 가능합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10초로 하고 X 버튼을 누르고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이렇게 워크아웃이 시작할 때마다 10초서부터 시작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으로 가셔서 아까 타이머 페이지에서 어몽어스 아이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여기서 이제 OFF를 하셔도 되고,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끄시고 싶다 하면 바이브레이션도 끄시고, 사운드는 넣으시고 싶다 하면 ON이나 OFF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전은 1.3으로서 버그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버그를 픽스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업데이트 있으실 때 업데이트 꼭 하시고요. 이 세팅 바깥 부분 아무데나 누르시면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좋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앱이 좀 필요하신 친구가 있다면 이걸 좀 공유를 해서 운동도 시키게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꼭 리뷰를 남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